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디케이에서 제작이 된 이펙터 베가본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우에가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이 슬램덩크 이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버저비터. 아, 버저비터. 어, 버저비터. 그 다음에 베가본드, 그 다음에 리얼. 뭐 요런 순서였는데 작화 실력이 정점을 찍었죠. 그렇죠. 뭐 진짜 뭐 리얼에서는 네. 뭐 정말 그 생활 그림의 그렇죠. 끝이고 베가본드에서는 그 붓으로 그리는 그 수목화. 와 미쳤죠. 다 깨있고 이놈이. 이 일본에서는 원피스 작가 오다라든지 이 드래곤볼 작가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키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예 세금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낸대요.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짧게 그냥 얘기를 드리고 가자면 제가 예전에 만화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공부라고 해봤자 그림 그리는 거지만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작가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100편이 나오면 95%가 버려진대요. 95개의 쓰레기 위에 5편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편을 던지면 이게 될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갭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다루는 이펙터들이 95개의 쓰레기들을 밟고 일어선 이펙터들만 다루는 것 같아서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에요. 베가본드 이름 때문에 지금 몇 분을 잡아먹는 거야? 베가본드 트레몰로는 트레몰로래요. 빈티지한 특성을 지닌 트레몰로로서 깊이와 속도 컨트롤을 모두 진화시킨 페달이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트레몰로는 볼륨을 변조를 한다라고 하네요. 와우 페달이나 퍼즈 혹은 환각적인 에코 효과를 완전히 배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펙터는 그 불완전성을 인용하여 서브디케이만의 재미있는 사운드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 오스! 오래된 팬더 앰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이 느낄 수 있는 잘 알려진 트레몰로 회로가 있죠. 베가본드는 두 가지 모드의 트레몰로를 제공하는데 팬더 블랙페이스 앰프에서 영향을 받은 클래식 트레몰로 효과를 발도리? 연출하는 자꾸 개드립을 치고 싶어. 베가본드라고 하니까 바이어스 모드 그리고 네. 브라운 페이스 앰프 사운드에서 가장 가까운 하모닉 모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서브디케이에서 다양한 모듈레이션 이펙터들을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트레몰로 페달을 찾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들의 말을 빌자면 이것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번의 다양한 시도를 진행을 했고요. 디럭스 페달 컨트롤을 이펙터에 페어링하는 시도 이 트레몰로 페달에다가 페어링하는 시도를 몇 번 했었대요. 근데 불필요함을 느꼈고 프린스톤 리버브에서 트레몰로를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한 결과 탄생한 이펙터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제작을 하는 동안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였네. 네. 베가본드는 볼륨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몰로에 의한 고유한 볼륨 손실에 대한 걱정은 날려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위상기 이펙터들이 고질적인 부분이었어요. 밟게 되면 볼륨이 없어져 버리거나 너무 커져 버리거나. 그래서 물론 트레몰로가 네. 밟으면 부스터가 같이 먹어요. 유니바이브가 그랬어요. 제가 사용하던 던루의 유니바이브가 저는 그거를 위상차를 최소한 줄이고 솔로 할 때 부스터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만들면은 소리가 그쵸. 너무 줄고 안 그랬더니 부스터를 달았는데 그쵸. 왜 부스팅이 되냐 뭐 또 이렇게 되는. 서브디케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원 어딨냐? 전원 가겠습니다. 9V에서 18V DC 정전 아우덱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기 인풋과 1기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피드! 트레몰로의 스피드를 조절을 합니다. 인텐시티, 트레몰로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언벨롭 드리프트라고 있어요. 트레몰로의 효과를 늦추거나 가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가운데 토글이 있는데요. 하모닉 모드와 바이어스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팬더 브라운 페이스 앰프에 가까운 사운드를 담은 하모닉 모드.
그리고 팬더 블랙페이스 앰프와 같은 미세한 왜곡을 만들어 주파수 응답을 변경하는 바이어스 모드로 벌써 뭔가 엄청 걸리네요. 네. 클린 사운드부터 지금은 하모닉 모드네요. 오. 굉장히 꿀렁꿀렁거리죠? 그렇죠. 와, 멋있네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와. 근데 은총 씨는 이미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깜쪽같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를 속일 수가 있죠? 정말 완벽한 사운드가 연출되네요. 제가 한번 바이어스 모드로 동일한 네. 세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볼륨을 거의 일치하도록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스피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네.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역시 서브 디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트레몰로 중에 가장 완벽한 트레몰로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가본 멋지네요. 소리 멋있죠?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느끼는 건데 서브 디케이는 좋다는 좀 뭐 그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사운드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라서 근데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아직은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신생 회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멋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고 획기적인 똑같은 걸 만들어도 예전에 저희가 콰사르 조그마한 거 네. 케이서? 케이서 콰사 뭐가 네, 맞을까요? 네. 어쨌든 우리는 콰사르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페이저인데 네. 페이저랑은 좀 다른데 페이저인데 막 소리가 돌고 막 저는 은총 씨랑 의견이 조금 다른 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현장에 와서 들어봤을 때 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서브 디케이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있겠죠. 뭐냐면 위상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상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브 디케이를 들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정도로 저는 신뢰가 가는 거고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게 스타일리시 하잖아요. 얘네는 멋있어요. 멋있는 약간 뭐랄까 이 정장을 쫙 빼입은 스타일도 아니고 뭐 라이더 자켓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믹스 매치를 해서 정말 옷잘 입은 정말 멋있는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인 거죠. 느낌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감동을 주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제 은총씨께서 배가분들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메가분들 다케죠. 일본을 통일시켰죠. 칼 하나로. 뭔 소리지? 어쨌든 그 정도로 멋진 페달입니다. 뭐, 한 줄평이 안 될 것 같네요. 위상계를 통일시켰다 그러면 되죠. 아, 트레몰로계를. 트레몰로계 신다케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브 디케이에 대한 평가를 드릴게요. 위상계의 뭐라 그래야 돼? 정점? 잘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정점이라는 표현보다 그런 거 뉴 루키 슈퍼 루키? 슈퍼 루키 신성. 초신성. 근데 신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챔피언이야. 아, 너무 잘 만드니까. 그래서 그 챔피언이라고 할게요. 저는 뭐냐면 위상계 이펙터의 챔피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친구들은 정말 변화무쌍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연주자에게 던짐으로써 무한한 음악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진짜 리얼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멋있는 브랜드다. 근데 서브디케이 페달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위상계나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듈 계열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쓰지라고 생각되는 특이한 소리가 나는 페달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음악적 영감을 많이 그렇죠. 주는 페달이고 그리고 그거를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인 페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브랜드고,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와, 나만의 톤 그러면서 남들 다 쓰는 이펙터 요거랑 요거 더 해봐야지. 듣는 사람들 솔직히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물려서 딱 쳐주면 척척척척척척.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서브디케이 페달이 벌써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일본 이거 방송 나갔을 때쯤에 갔을 수도 있겠네요.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기 아, 가기 직전이네요. 직전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두개 페달이 있는데 일단 욕심으로 달아놨는데 이게 확실히 뭐 언제 쓰지 하는데 이번 투어 때다 써요.
심지어 하나는 옥타신 쓰고 네. 하나는 프로테우스 네. 엄블러 필터거든요. 네. 다 써요. 그 곡에 그게 다 있어가지고. 그쵸. 점수 한번 저희 줘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5. 네, 네. 높은 점수 받습니다. 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제까지 봤던 저 트레몰로 페달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았거든요. 만나봤던 트레몰로 중에 가장 매력적인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네, 트레몰로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저희가 아까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해서 볼륨을 이렇게 줄였잖아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다라는 거는 어떤 광폭한 사운드를 만들어서 청자의 귀에다 때려 박을 수 있는지 제가 원래는 테스트를 못 해드렸지만 굉장히 멋진 페달이었다 네. 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번에도 또 사우디K의 이펙터들을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네.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